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etch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JSON을 공부했었죠. JSON을 공부하면서 서버에 있는 JSON 자료를 가져올 때 XML HTTP Request라는 객체를 사용을 했었어요. 이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AJAX라고 해서 웹에서 비동기를 처리할 때도 사용하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ES6 이후에는요, XML HTTP Request 객체 대신에 Fetch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Fetch는 서버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곳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API예요. API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른 프로그래밍에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PI는 나중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서버에서 자료를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Fetch고요. 그 Fetch를 이용을 하면 복잡한 XHR 객체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 두실 거는 Fetch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Promise를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자, Promise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Then, Catch, Finally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Fetch API도 Promise를 반환을 합니다. 즉, Then이나 Catch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Fetch를 사용을 할 때는 자료를 가져올 위치 지정해주고 옵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위치는 URL이나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옵션은 get인지 post인지 이런 메서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서버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때는 get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소스는요, 우리가 앞에서 student2.json 파일을 서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져오는 방법이었어요. XML HTTP Request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에서 ready state가 4이고 뭐 status가 200일 때, 즉 가져오는데 성공했을 때 이러이러한 걸 해줘 라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Fetch API를 이용을 해서 student2.json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여기 HTML 문서를 라이브 서버로 열어서 Fetch로 가져왔을 때 정말 Promise가 반환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무조건 라이브 서버로 열으셔야 JSON 파일을 서버에 있는 것처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Fetch 해서 student2.json 결과값이 Promise라고 반환이 돼요. JSON 파일을 가져와서요, Promise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했다면 무얼 가져왔는지 결과값을 보여줘. 뭘 갖고 왔는지 보겠습니다. Fetch student2.json. 여기서 성공했다면 결과값 response를 가져와서 콘솔 창에다가 response를 보여줘 해볼게요. 자, 리스판스 형태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온 서버에서 가져온 값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객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student2.json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배열 안에 JSON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것을 여기 가져온 형태에서 패치 여기까지에서 갖고 왔고요. 리스판스를 response.json 이렇게 해주면 가져온 결과값을 객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JSON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어떤 식이 될지, 이렇게 바꾸는데 성공했으면 그거를 콘솔 로그 창에다가 보여줘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했을 때 프라미스가 반환이 되고 반환되는 값은 배열 안에 객체 3개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student2.json이 이렇게 배열 안에 JSON 문자열이 3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반환된 모습은 배열 안에 3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치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서 값을 가져오면 response.json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패치를 사용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직접 한번 예제에다 넣어볼게요. student2.json 파일을 읽어와서 여기 result 영역에다가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려고 해요. 여기다가 일단 스크립트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patch.js를 연결을 할 거고요. patch.js를 오른쪽에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patch를 이용을 해서 어떤 파일을 갖고 올 거냐? student2.json 파일을 갖고 올 겁니다. 자, 갖고 오는데 성공을 했다면 .then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갖고 온 값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가져온 값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 형태로 바꿔줍니다. 객체로 변환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then 가져온 값을 쪼개서 이름은 태그 h2 태그로 묻고 전공과 학년은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도록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XML HTTP 리퀘스트를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소스가 간단해집니다. 네, 여기서 JSON이라는 거는 앞에 프라미스에서 객체로 변환해서 넘겨준 값. 즉, 객체화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 JSON은 지금 배열 형태로 되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콘솔창에서 확인했을 때 배열이기 때문에 for each 문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배열 안에 3개의 학생 정보가 객체 형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각각의 배열 요소 하나씩을 student라고 받았고요. 이 student에 있는 name과 major, grade를 꺼내와서 화면에다가 이제 output 형태로 쭉 연결을 해줬습니다. 한 학생당 이 정보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진 아웃풋은 result라는 영역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훨씬 가볍지 않나요? 잠시만, 왼쪽에 제가 아까 XML HTTP로 했던 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똑같이 student2.json 파일을 가져와서 아웃풋에 담아가지고 화면 result 영역에다가 보여주는 거였어요. 오른쪽은 fetch를 이용한 겁니다. 결과는 같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fetch로 간단하게 가져왔던 거를 왼쪽에서 XHR을 이용할 경우에 이만큼의 소스가 필요했습니다. 중간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주고, 성공했다면 렌더 HTML을 실행해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then으로만 연결해주면 성공했을 때 처리할 명령들을 다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25줄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15줄로 줄었어요. 이렇게 fetch를 이용을 하면 서버에서 어떠어떠한 값을 가져와가지고, 성공했을 때 이어서 다음에 이걸 해줘. 이게 또 성공했으면 이어서 다음에 이걸 해줘.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Fetch API를 사용을 해서 서버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